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S클래스급 SUV 더뉴 GLS를 국내 출시했습니다. 더뉴 GLS의 전면부는 수직 형태의 팔각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두 개의 파워돔이 적용된 보닛으로 더욱 강렬한 존재감과 파워를 선사했습니다. 후면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후방도어부터 리어램프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근육질의 숄더로 도로 위에서 위압적인 위용을 뽐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GLS는 이전 모델 대비 휠 베이스가 60mm 길어져 내부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2열 레그룸은 이전보다 87mm 넓어져 항공기 1등석과 같은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합니다. 마크레인 벤츠코리아 부사장은 더뉴 GLS는 프리미엄 럭셔리 부문에서 하이엔드 고객의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좌석은 전자식으로 손쉽게 조절 가능하며 2열 좌석을 앞으로 이동하거나 접어 3열에 이동하기 편하게 설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7인치 탈착식 MBUX 태블릿과 도킹 스테이션을 통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즐길 수 있는데요. 2열에는 카메라 기능이 포함된 두 개의 11.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네트워크 테더링을 통해 웹 브라우저에 접속하거나 스크린에 내장된 스피커 또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연결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도 넉넉합니다. 2열과 3열을 모두 접을 경우 최대 2,400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도 강력한 퍼포먼스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더뉴 GLS 580 4MATIC은 국내 최초로 48V 전기 시스템 EQ 부스트가 결합된 새로운 V형 8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최고 출력 489마력, 최대 토크 71.3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가속 시 내연기관에 추가적으로 최대 출력 22마력과 최대 토크 25.5kgm의 힘을 지원하고 소음과 진동 없이 편안하고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능형 서스펜션을 탑재해 운전 조건, 속도 및 하중에 따라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조절돼 노면 상태나 주행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신 버전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기본으로 탑재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기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물론 경차 후 자동 출발이 작동하는 시간 범위가 3초에서 30초로 늘어나며 운전자의 피로감을 최소화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GLS400D 4MATIC은 1억 3,860만원, GLS580 4MATIC은 1억 6,360만원입니다.